안녕하세요. 미스터 오션입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보신 썸네일의 내용처럼 제가 오늘 오즈모 모바일 2를 처분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판매하게 된 독특한 좀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판매할 생각은 있었지만 그날 판매하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튜버 모임을 하러 가는 길에 중간에 유튜브 코미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가는 도중 유튜브 장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짐벌 얘기도 나왔었고요. 짐벌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코미님이 짐벌이 필요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그 자리에서 그러면 제 거 사가실래요? 해서 그렇게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코미님을 처음 만난 지 5분 만에 그것도 택시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좀 코미님이 성급하게 사셨지 않았나 라고 좀 걱정을 했었지만 모임에 가시자마자 짐벌을 정말 뽕 뽑을 만큼 촬영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품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왜 오즈모 모바일 2 짐벌을 팔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즈모 모바일 짐벌의 특징이고 당연한 부분이긴 한데요. 휴대폰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구매할 때는 그것 때문에 샀지만 사용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살 때는 핸드폰으로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카메라를 살 필요도 없다 보니까 짐벌을 구매하는 가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담 없이 핸드폰 짐벌을 사게 되었고요. 그런데 사용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을 느꼈어요. 그 문제점은 제가 느끼는 부분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낀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부분은 영상 중에 문자가 오고 전화가 오면 정말 난감한 상황이 옵니다. 제가 실수로 매너 모드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찍고 있다가 전화가 오고 카톡이 온다면 영상에 소리가 들어가 버려서 영상 자체가 망가져 버립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업무 전화를 제 핸드폰으로 다 받다 보니까 전화가 좀 자주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계속 영상이 끊기고 몇 번 끊기다 보니까 맥이 빠질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촬영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요. 제품이 큽니다. 제품 자체도 짐벌 자체도 적지 않은 크기긴 하지만 거기에 핸드폰을 장착하면 좀 많이 큰 모양이 나오는데요. 저는 보통 짐벌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구매했던 이유 중에 짐벌은 야외 촬영을 위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큰 짐벌을 가지고 촬영을 하다 보면 바로 핵인싸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찾아보고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아무리 저도 한 관종을 하지만 관종조차도 많은 사람들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영상에 집중도 하지 못하고 빨리 이 자리를 피하고 싶은 마음은 커져서 브이로그를 찍는데 상당히 좀 힘들더라고요. 제가 방금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오즈모 모바일 2는 단점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렴한 가격에서 퀄리티 있는 짐벌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제가 사용하면서도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급할 때는 핸드폰이 방전이 됐을 때 급할 때는 임시 외장 배터리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JI답게 폰에 DJI 어플을 깔면 짐벌을 이용한 다양한 파노라마 촬영 여러가지 촬영들이 있는데 저는 실제로 다 사용해보지 못했고요. 그렇지만
좋은 기능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기능이 많긴 하지만 저는 이 두 가지의 단점이 크기 때문에 판매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새 제품을,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이번에 새로 출시한 오즈모 포켓입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벌써 리뷰 영상들을 올려주셨고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제품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브이로그 야외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서는 정말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에 비해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저는 확신을 해서 예약 구매를 걸어놨고요. 아마도 늦으면 다음 주 중에 오지 않을까 합니다. 제품이 오게 되면 또 리뷰 영상도 한번 촬영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재미있는 야외 촬영들을 많이 해서 앞으로 다양한 영상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커피 주제가 아닌 영상으로 처음 찍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참고해서 영상을 찍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